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 앞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는 좋으시네요, 일단. 네. 본인 소개요.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경북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 네. 어, 멀리서 오셨네. 아니, 이게 구미에서 이쪽은 서울에서 오시고 서로 양쪽에서 만났네요, 여기서. 이야. 그래서 구미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어. 구미는 어때요, 요새? 거기가 원래 그 뭐 이런 공단 지역이죠. 네, 공단 지역이잖아요. 네, 경기 괜찮습니까? 네, 경기 괜찮습니까? 네. 어, 얼굴 색깔을 보니까 다들 그렇게 동안이시래요. 동안. 어, 올해 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아, 밝혀야 돼요. 42입니다. 42.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띠동갑.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반가워요. 네, 어. 저는, 저는 띠거든요. 아, 소띠니까. 네, 네, 어, 소띠니까. 네, 아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구미가 아주 경기가 좋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들 너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어렵대요. 구미만 좋은가 봐. 전자단지요? 어, 전자단지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구미가? 네. 어, 거기서 무슨 일 하세요?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전기 엔지니어링? 네. 오 전기도 뭐 그냥 뭐 조그만 전기가 아니라 큰 전기만 질 것 같아요. 네. 아, 예, 최고는 작은데 전기는 큰 전기만 질 것 같아요. 몇 볼트까지 만지십니까? 한정 없습니다. 한정 없습니까? 몇 볼트가 최고로 만져봤어요? 저요? 네. 얼마나지? 네? 아, 저는 440. 340이요? 440이요. 440도 네. 있어요? 있습니다. 오, 그래요? 우리 못 들어봤어요. 우리 네. 220밖에 몰라. 네. 네. 440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럼 어디다 기계다가?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기 씌워본 적 있어요? 이렇게 착 짜릿? 아, 있죠. 이, 어땠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어떤 380인가? 네. 거기 씌우면 뭐 붙어버린다며? 아, 그 재수 없는 경우죠. 어, 아니 누가 얘기했는데 110볼트는 이제 붙고 네. 220은 튀겨나가게 네. 하고 380은 뭐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예. 네, 반대예요? 아, 옛날에 그래서 110볼트에 많이 죽었다 그러던데 붙어서. 110볼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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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 반대로 얘기했나봐 내가. 어. 아니 근데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게. 아 상황에 따라서 네. 어떤 상황에는 붙고 어떤 상황에 안 붙어요? 일단은 뭐 물이 묻었다든지 자기가 물이 묻었을 때 네. 안 그러면은 뭐 네. 살짝 그냥 지나가면 지나갔을 때 튕겼다든지 그때 튕기고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어, 대면은 그냥 붙는구나. 네. 아 그럼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안 붙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붙은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정확하게 붙는 건 못 봤고요. 네. 그냥 뭐 한 3, 4m 날아가는 건 봤어요. 3, 4m 아 튕겨서 네. 뻥해서 네. 아 살아요 그분이? 죽었죠. 아이고. 근데 어떤 분이 고압에 붙으면 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전기가 통하다가 22,900 볼트요? 예,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특고압. 아 특고압. 예, 예. 아 무섭군요. 네. 붙으면 가는 겁니까? 우리 네티즌 분들이 붙으면 간대. 네. 붙으면 가요? 네 가죠. 남녀도 어. 붙으면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 장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뭐 장갑입니까? 고무 장갑? 네 뭐 절연 장갑이. 아 절연 장갑. 네, 아니면 뭐 절연 옷. 네 뭐 아, 미리 신발을 해보고 아, 한다든지. 통화나 안 통화나. 네. 아 그렇군요. 세부치 같은 거 몸에 막 다 빼야 돼요? 일할 때는? 어떤 거? 세부치. 아, 그런 거는 당연히 거의 없다 보면 되죠. 아 뭐 시계 뭐 이런 거 다 빼 반지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 보통 안 빼요. 그러면 그냥 가요? 네. 괜찮아요? 네, 그건 뭐 특별히 신경은 안 쓰죠. 자, 근데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 통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자, 못 부르면 써야 됩니다. 귀마감 네. 해야 돼요. 귀마감 하는 거예요. 귀마감 쓰는 거예요. 귀를 괴롭혔다고 한 병씩 돌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뭐 큰 적이는 아니고 한 병씩 그냥 네, 재미로. 네. 자,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이거를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 애인이 있어요를. 아 그러니까 뭐 남자분이 남자 톤으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 될라나 모르겠네. 한번 해봅시다. 쉽지 않아요. 네, 가봅시다. 네. 일단 전국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애인이 있어요. 갑시다. 쉽지 않은데. 네. 이야. 김범수 버전도 있는데 아 그게 어. 더 어렵지 싶어요. 그게 더 어려워요? 네. 어 어렵구나.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아, 세 개 이 정도만 하나 더 어, 네 세 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라 말하죠. 그대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다 하셨어요. 아 잠깐만요. 평가를 또 받고 가야 되는데, 아유 계신 분들이 너무나 긴 글들을 주시네. 네, 자 그 보시면 됩니다. 아 그쪽에. 네. 자 선곡이 최악이라고. 남자 키 맞춰드려서 맞춰드렸습니다 일단. 근데 못 맞춰주는 줄 알았고 높이 가세요 처음에. 뭐 아시다시피 영혼을 같이 열심히 예, 같이 부르시는 걸로 다 같이 공감하는 걸로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굳이 지적을 안 하겠다고. 남자분이 이 곡 도전하신 것만 해도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아, 80점. 네, 박수.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술을 한 병씩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5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원래는 그 가족분들, 식구분들한테 안부 인사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